돌다리가 거기 하나 있어요. 돌다리. 이태준 씨인데요. 농토를 파는 문제를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땅을 천지의 만물의 근거로 바라보는 아버지를 통해 물질만을 중시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요새 시골 땅 비싸요. 자, 돌다리의 주제의식. 땅을 중심 소재로 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이 소설은 땅을 팔고자 하는 아들과 땅이 천지 만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등장해요. 땅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 가치만이 중시되는 근대 자본주의 가치관을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이태준 씨가 쓴게또 복덕방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일단 돌다리 잠깐 내용만 한번 볼까요? 전략, 앞에는 생략한 거예요. 창섭은 샛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수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 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런 돌다리를 얘기하는 거야.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다 쓸려내리고 난리도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고치고 있나 봐요. 쇠고삐 줄 길잖아. 그거의 두 배. 그지? 그거의 두 기장만큼 흘러내려갔대.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뭐 힘쓰고 있겠네. 어마어마하게. 그죠?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위아래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비에 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징검다리는 있는데 돌다리는 하나인가 봐요.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았다. 너희 증조부님이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게다. 산소에다가 상돌 넣잖아, 상. 그지? 제사상 있잖아, 큰 거. 그지? 비석도 놔야 되는데 더 무거운 건 상돌이 더 무거울 거 아니니? 그지? 그거를 징검다리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돌을 먼저, 이왕 하는 김에, 그지? 그걸 먼저 놨나 봐요. 그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해 전에 어느 장마엔 어찌 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큰 장, 제일 큰 돌이겠죠. 내려앉아 또 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 한 자가 얼마요? 30? 30cm. 3cm. 30cm야. 30.3인지 모르겠다. 실아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여섯 자, 길이는 열 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염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면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엔 일이라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어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면에서 나무다리를 놔줬어. 그죠? 좀 좋은 걸 놔줬었겠죠.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체견체견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터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라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이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뭐요?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기가 좋대. 그죠? 방화 방공.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가스도 들어오네요. 아주 옛날 아니네. 그지? 맞아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염화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병원이 15,000원이야. 그지? 대단하죠? 그것을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